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해도 갈 대학이 정해져 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또 늦잠을 잤다며 지각도 밥 먹듯 했습니다.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라 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지난 2013년. 같은 반 회장이었던 A 씨는 정 씨를 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는 불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. 감정을 학교 안 나오고 애들한테도 사랑하듯이 얘기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. 나는 학교 안 나왔는데 야시라 그랬어요. 입시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갈 대학이 정해졌다며 자랑까지 했습니다. 희망하니까 이미 대학 다 정해져 있다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교도 그래서 열심히 안 나오고 자기는 뭐 평생 간다고. 당시 이대는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를 포함시켰습니다. 정 씨가 자신의 특혜 입학을 최소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. 정 씨는 고3 때이던 2014년 이대 면접을 보고 합격해 이듬해 입학했습니다. 승마가 이대 입시 요강에 반영되면서 정 씨는 이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. 당시 승마협회에 등록된 고3 여자 선수는 정 씨가 유일했습니다.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 수행평가는 참여조차 안 했지만 체육교과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상까지 받았습니다. 수상 경력은 대입수시 전형에서 주요 자료로 사용됩니다. 제가 수행평가 이런 거 있으면 알려줘도 한 번도 안 했어요. 제가 본걔 학교 그거는 없거나 자거나 불편해서. 정 씨가 학교 다닐 때 명품 얘기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는 아빠가 되게 높은 사람이다.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